걸으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곳 하면 제주 올레길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자연 풍광이 빼어나서 작은 제주도로 불리는 고흥 거금도가 또 다른 걷기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소량기와 갯내음이 물씬 풍기는 해수욕장 송림을 따라 길이 열렸습니다. 가파른 계단 오솔길을 올라 산후리를 돌자 몽돌 해변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몽돌밭길은 둘레길 여행의 색다른 묘미를 선사합니다. 둘레길 쉼터에서 펼쳐지는 다도의 비경은 탐방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둘레길 앞에는 아름다운 잔섬들이 많습니다. 그 섬을 보시고 이 둘레길을 걸다 보면 참 마음도 다스려지고 머리도 식어지고 참 이 거음도 길이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봅니다. 너무 좋죠. 탁 빈 바다나 또 무거웠던 체중도 딱 내려가고 답답했던 마음도 내려가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꼭 여기를 들리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모두 7개 구간의 마라톤 코스와 같이 총 연장 42.2km인 둘레길은 어디서나 다도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둘레길 코스에서 산악 자전거까지 즐길 수 있어 동호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악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악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계속 문의가 들어있고 그 산악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인기가 좋은 그런 둘레길로 우리가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레길과 이어진 김일 선수의 고향에서는 세계 프로 레슬링계의 전설인 김일 선수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설옥도와 다리로 이어진 거금도가 남도를 대표하는 건강 힐링 명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